저번에 나무위키 보는 거 재밌었는데 종목 질문 안 나오게 나무위키 정보 한 번 안 해주냐고? 아 그래 그거나 하자. 여러분들 질문을 한 번에 말끔히 불실시킬 수 있는 극강력한 나무위키 가죠? 여기서 내가 잘못된 거랑 잘못된 것도 있어. 잘못된 거랑 잘된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걸로 갑시다. 풍월이랑 이름 영태 김영태 영태킴 뭐야 이거 노은 뭐야 이거 출생지 부산광역시 어떻게 알았지? 김남남님 1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체 164cm 86.4 야 164.7이야 군대 신체검사 때 마지막으로 제가 그 다음에 안 재봤거든요. 그때 제가 피곤해서 밤새서 가서 척추가 펴지지 않은 상태라 제 생각에 한 166이나 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재봐야 될 것 같아요. 지능지수 172는 뭐죠? 138인데요. 중학교 때 쟀을 때예요 이건. 138로 굳혀주시고요. 네, 아프리카는 꺼주시고. 특별상 GOG2맨도님 뚫타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TV로 이적 뭐 이거는 뭐 다 맞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방송으로 인터넷 방송을 드렸으며 게임 ESD 이에 올라온 여러, ESD가 뭐야? 최신 게임들은 해외 AA급 타이틀 온라인 게임을 주로 방송했다. 2014년 7월 아프리카 파트너 BJ로 선정되었다. 곰대기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DD가 뭐지? ESD가 뭐지? 응? 게임인가? 눌러보자. ESD 스팀 오리진이야? 스팀 오리진을 ESD라 그래? 그래? 난 처음 들어본다 그런 단어를. 맞아? 10번 스팀 오리진을 ESD라 그래? 왜? Shut up and take that money 님 여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다시 누르면 다시 가죠? 아 그래? 나무위키 잘 안 봐가지고. 2016년 10월 26일부터 아프리카의 위약금 물어준 후 트위치에서 방송이죠. 야 이런 걸 왜 써? 이런 것까지 써야 돼? 이거 뭐야 공식도 아닌데 이런 걸 왜 써? 그래서 물어주긴 물어줬긴 했는데 진거진거님 감사합니다. QAZRDZ3221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까지 쓰냐? 꾸준히 하고 해외 시청자 중 층이 두터운 롤프로 선수를 제외하며 한국트위치 채널 중 가장 많은 팔로워 수와 평균 시청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게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것이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유명하지 않은 인디게임, 모바일게임부터 유명작, 기대작인 콘솔, 스팀 및 장르를 가리지 않고 플레이한다. 심지어 미연씨 게임도 몇 차례 플레이한 경험도 있다. 미연씨에 왜 심지어가 붙어있죠? 풍얼량님 1개 구독 감사합니다. 미연씨가 어때서? 고맙습니다. 풍얼량님 용사 김꿀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게임의 몰입도가 가장 굉장히 높은 것이 큰 장점 중에 하나다. 몰입도가 높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 들겜너 푹 빠져서 하고 있다. 폭풍의 영웅돌림 감사합니다. 망겜비라는 별명처럼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임들 인디 모바일 게임이나 정식 출시 게임을 낯깔나게 살린다. 똥게임을 잘 살려서 똥물리의 게임계의 김경식 무슨 소리야 완전 재밌는 게임 가지고 온 건데 10년이 다 돼가는 베테랑 방송이나 똥론하면서도 논란거리가 전혀 없다는 게 장점이다. 전혀 없진 않아. 저도 논란거리가 좀 있긴 있어요. 영태 나노님 1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논란을 일으키는 만한 발언, 과한 침묵질, 채팅 등 철저히 관리하는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뉴제서 갈비 사건처럼 하스톤 아만보라든지 배틀그라운드 스트리머 간담회에서 탈스맨 담배를 뜯었다든지 뭐야 이거. 아니 담배를 뜯다뇨. 아니 빌린 거지. 아니 있으신가 물어보고 빌린 건데 뭐 없다고 위에다 해놓고서 이건 뭐야 이거. 미니카를 안 했다고? 뭐 용과 같이? 아니 그거는 그거 안 하긴 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미니카를 좋아해서 나중에 한번 할게요 이거잖아. 이거 뭐 여기까지 써야 돼 이거? 뭐야 이거 누구냐 이거? 누가 썼어? 샤블루에님 감사합니다. 예 YOPS52님 감사합니다. 방문하님도 고마워요. 그래서 했냐고? 좀 했잖아. 아, 제대로는 안 했지만 미니카 많이 했는데 미니카 전문 편도 있을 정도로. 응? 다 팩트라고? 담배를 뜯은 게 아니고 담배가 없어가지고 담배 하나만 주실 수 있냐고 해서 빌려 핀 거죠. 아니 이게 이게 뜯은 거라면 이게 뭐 뭐 이거 없네. 어? 그래 논란거리 해. 야.
이거 없네. 소보로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방송할 때는 공중파 3인방 아 데저트 이글님하고 불량님하고 저하고 그쵸 뭐 근데 와우 유저들만 그렇게 얘기했어 사실. 공중파 3인방 와우계 와우 방송 3인방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걸 그냥 와우 유저들이나 그런 얘기 했을 듯. 원로님 일절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제로 시작했을 땐 백수였으며 이후 결혼 아이를 가졌고 반대로 되네 서수님. 예. 아이를 가지고 네 리그 오브 레전드 방송 시작할 쯤에 웹진 인벤에 취직해서 인벤 방송 부서에서 일한 적이 있다. 본인 말로는 행복했다. 11월 19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벤에서 물러나고 종합게임 전문 방송으로 복귀하였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이거 롤로 복귀했어요. 롤로 복귀하고 롤 하다가 바꾼 거라서 11월 19일 와 이런 것도 알 수 있네. 참 대단하신 분이야.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준 4212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리까또 님도 1개월 구독 고마워요. 하다가 공이 나는 랜선 연애의 장인 연상이 여성을 와우 방송 중에 알게 되어 결혼까지 꼬리냈다. 솔로라고 주장했던 풍월량이 여자친구가 생기자 솔로 시청자들이 반풍을 외쳤던 적이 있다. 아 그래? 그랬던 적 있어?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녀석들은 무슨 커플이면 다 싫어하니까. 반풍은 뭐야? 이거 막 마음대로 썼는데 그냥 뭐 아니 틀린 말은 아닌데 다 뭔가 마음대로 쓴 것 같아. 누구냐 이거 몇 명이서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 이거. 만풍은 뭐야 만풍. 굿다 프렉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싸 SSBGA님 1개월 구독 고마워요. 부자 함께 어울려 게임도 자주 하는데 11월 25일 풍월량 자신의 생일날 아들인 풍준을 정식 데뷔시키면서 캐릭터 데뷔리 혹시 방송이야? 아 방송이지. 근데 정식 데뷔는 뭐야. 함께 노래 부르면서 자축했다. 다만 2015년 풍탄전에는 풍준의 출연이 없었다. 어린이날에 주면 이렇게 불리겠다. 야 무섭다 이거 스토커 아니냐? 후계 구독 고양태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참 웃긴데 기기가가고님도 구독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종합게임 BJ로 유명한 대두간이 아프리카TV 갑질놀라로 아프리카를 떠났다. 10월 18일 화요일 방송 롱맨 때문에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방송했던 뿡을량은 3일 연속 홍보방송 2회 연속 12시간 벌칙방송으로 쉬는 날을 반납할 생각이었지만 홍보방송이 다음 달로 미뤄지고 아침 6시까지 롱맨 X4를 하던 뿡을량은 그냥 수요일에 쉬기로 했다. 내가 쓴 줄 알았네. 씨. 이거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아? 홍보방송이 미뤄지고 그래서 현황을 했나 보지 그때 내가? 되게 자세히 나 아니야 나? 어떻게 나처럼 자세하게 썼냐?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같은 날 울산 큰골의 세리 홍방장이 약속이 있어 방송 쉰다는 공지를 올렸다. 롱맨포를 시청했던 풍뎅이는 당연히 롱맨포 때문인지 알고 홍보장 방송 게시판도 깨끗했지만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 울산 큰골의 세리 홍방장 풍월량 같은 날 쉰다면 이 사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사람들 맞아 나는 그냥 현황하고 나서 쉰 건데 빡세가지고 힘들어서 괜히 나 막 이상하게 막 그런 거 저기 막 같이 만나서 뭐 한 것처럼 돼 있더라. 배우는 생명님 규리님 김요냥님님 다니아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월 20일 목요일은 풍월량 방송을 켜고 풍실로 도배되는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 선동과 날조를 보며 재미있게 얘기를 끌어가며 아프리카 화재 시스템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셰리 울산 큰골의 홍방장이 아프리카를 비판하는 대화를 했는데 H1Z1을 하는 중 이 소식을 전해들은 풍월량 이러면 안 되는데 점점점 라며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이세요? 마음을 흔들리는 모습이야. 아니 뭐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얘기했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 이 뭐야 자기 마음대로 썼어. 소설이야 이거. 작가 시점 아니냐 이거. 자기 마음대로 썼는데 아 흔들린 건 맞는데 이거 뭐 감정을 어떻게 알아 남의 감정을. 약간 소설 섞여있는데 이거. 양배님 네모님 감사합니다. 싱싱이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맞긴 맞는데 이렇게 게임하시는 분들이 하나 둘 나가면 아프리카에서 게임 방송 의미가 없을 테고 아프리카 게임 방송 롤 플러스 오버워치 풍월량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다. 아 그랬나? 그랬나요 제가?
금요일 방송 전 홍방장님이 트위치로 이적한다는 발표를 하게 되고 마지막 별풍선 300개를 쏘면서 인사를 했다. 그 후 방송을 켰고 폰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른 말 시전된 인터넷 방송 갤러리 인원들이 모이며 평소 4-5천명 보는 토크 방송이 15,000명을 넘게 되었다. 아 그랬나? 홍방장님은 내가 좋아하는 BJ이고 방송잡이 살 때도 조언을 구했었는데 너무 아쉽다라는 발언과 함께 자신은 파트너 BJ 계약을 8월까지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지금은 계약을 파기하고 나갈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하지만 셰리 홍반장까지 이해적하면서 심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옛날 트위치나 유튜브로 이적하는 닉네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팬가입을 하고 만명 넘는 시청자 17시간 방송을 달성하면서 아프리카 순위가 4위가 됐다.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서는 중학기 마제 대표, 대수관 셰리 홍반장 폭란 중에 이제 폭란이 남았다는 글과 함께 과연 옮길 것인가 라는 주제의 글들이 빗받쳤다. 당시 폭란에 집중된 관심을 잠잠해지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뭐야 이 사람? 기자야? 뭐야 씨. 어? 아니 저 사람 그럼 다 맞긴 맞는데 킹조훈님 감사합니다. 레모남님도 감사합니다. 아이슬라드님도 감사합니다. 마중물님 더파이널님 감사합니다. 구독 고마워요. 2016년 10월 25일 풍월량이 돌연 방송을 오후 10시에서 2시간 연기했다. 오후 10시로 아니나 다를까 오후 10시에 방송을 켜고 중대 발표를 했다. 그 내용은 방송에서 파트너 BJ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파기, 위약금을 주고 아프리카 결별을 선언하겠다는 것, 그리고 10월 27일부로 아프리카 트위치로 넘어간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날 방송이 아프리카 TV BJ의 풍월량의 마지막 방송이 되었고 매니저들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채팅 얼리기를 마음껏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채팅창에 풍월량이 자신이 직접 모두 나가주죠 여러분들은 해고입니다 라는 드립을 치면서 마지막 방송의 대미를 장식했다. 아, 다 맞게 쓰긴 했네. 박관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마시아님 7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제네시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그날 방송이 2등이었고 그 다음날 방송이 1등이었어. 트위치 첫날 그 순위가 올랐더라고. 다들 가면서 팬클럽을 해가지고 신라호텔 정 30명 정도 뽑아서 신라호텔 정모를 한다고 했다. 30명 정도 뽑는다고 했어? 근데 왜 100명 됐지? 3만 7천명이 팔로우했고 첫방송 750만원을 기록했다. 뭐? 돈에? 이거 뭐야 다 써있어. 와 개무서워 진짜. 전자계집 이건 뭐야 이런 것까지 써있어? 전자계집은 쓰지 말자. 이거 뭐 다 써있네? 개무섭다. 다크소울 뭐야 이거. 너무 길어 이거 너무 많아. 지금 초반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디저트 사탕님 빡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날 저는 원래 사실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가고 계약 끝나면 생각해 보려고 그랬는데 다른 분들이 다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하도 난리 쳐가지고 도저히 방송 진행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너무 짜증났어요. 나는 방송을 하고 싶은데 업으로 끌리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일단 생각을 정리해서 확실하게 말하자 시청자분들한테 해가지고 그날 아침에 어디 밥 먹으러 갔는데 밥 먹고 나서 차에 앉아가지고 내무부 장관님이랑 같이 몇 시간 정도 얘기했어요. 차에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가고 아침에 밤에 방송하고 장관님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 만약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때 당시 분위기는 여러 팬분들도 그냥 다 트위치 가자고 할 정도로 뭐라 해야 되지 그런 분위기였어요. 거의 그런 분위기였고 나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었어. 펑크 PC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짜나포이님도 구독 고마워요. 언제나 성공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도저히 게임이 진행이 안되고 뭐 게임만 하면 애들이 태클 걸었어. 뭔 게임만 해도 와 화질 봐라. 아니 갑자기 잘 보던 사람들이 9년 동안 잘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글씨가 안 보인다 그러고 화질이 뭐 뭉개진대나 뭐 모자이크가 갑자기 심하다 그러고 버퍼가 심하다 그러고 막 갑자기 9년 동안 잘 보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꾸 게임하는데 댓글을 거는 거야. 자꾸 안 보인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잠잠해지겠지 그랬는데 안 잠잠해지면서 계속 그래가지고 빨리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지. 구름구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분명 일꾼의 표정이 안 보였다고? 짠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만약에 트위치 옮길 거였으면 미리 준비를 다 했겠죠. 할 줄도 모르고 트위치 그 설정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날 결정한 거야. 한 두세 시간 정도 차에서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후두 캣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잘 된 지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전에도 잘 되긴 했는데, 이제 확실하게 좀 더 경제적으로 윤택해진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된 상황에서 굳이 옮기는 모험을 할 필요는 없었어. 사실 제 입장에선 할 필요는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원하시니까. 원할머니 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순이 풍순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내무장관님은 나의 결정을 따른다고 했어. 옮겨도 좋을 것 같고 안 옮겨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가지고 생각했는데, 옮길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짱나서 그냥 옮기는 걸로 해서, 그날 생각을 하고 바로 전화를 해서 저 파트너 BJ 그만하겠다고, 옮겨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운영자님이 왜요 갑자기 아무 말 없으시더니 그러더라고. 놀랐겠지 운영자도 갑자기. 다른 사람들 다 간다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안 간다고 그랬었는데. 4시 14분님 감사합니다. 춘주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왜요 갑자기 그래서. 아무래도 옮겨야 될 거 같아. 사람들이 다 가자 그러네. 아이 잠깐만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 생각했습니다. 아이 잠깐만요 말해서 전화 다시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아프리카 운영자님들한테는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고요. 되게 잘해주셨어요. 예, 운영자님들은 저 담당해주시는 파트너 담당하시는 분이나 게임 담당분들은 되게 잘해주셨고, 뭐 중간중간에 뭐 나 운영자분들한테가 아니고 아프리카한테 약간 섭섭한 것도 몇 개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내가 아프리카한테 뭔가 당한 게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순전히 여러분들이 가자고 한 거고, 환경이 화질이 좋고 그러니까 결정하게 된 거고. 파스텔 크림님 감사합니다. 1개월 구독 고마워요. 외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그런 50일이 뭐 이런 거, 나는 그때 별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화내니까 나중에 화나는 스타일이라서 그 다음에는 짜증나더라고. 근데 뭐 그런 순위 정하는 거는 또 그런 내부적인 기준이 있는 거니까. 나는 그때 그냥 난 가기 싫었어. 거기 가기 싫었는데 그냥 와달라고 해서, 운영자님이 꼭 와달라고 해서 난 가기 싫다고 그랬거든. 얘기했어. 시상식 때 가기 싫다고 그랬는데 꼭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래서 부탁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원래는 안 가려고 그랬어 그때 시상식. 여러분들도 하도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가려고 했었거든. 근데 그냥 간 거고. 나나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옮기게 됐죠. 예. 홍방장 형님이나 셰리 형님 뭐 아니면 대수관님 이런 분들 옮긴 것도 영향이 있었고, 그 영향을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받아서 도저히 방송을 그때 다크솔 나왔을 거야 아마. 다크솔 3 나와서 해야 되는데 못하고 티츠와서 했었잖아. 동반님 감사합니다. 1개월 구독 고마워요. 야 이거 왜 아직 54분이야 왜 더 밀렸어. 썰풀군인데 그만해 내일해 이제. 구독 왜 이렇게 더 밀렸어? 잠깐만 뭐지? 안 보고 있었는데 아까보다 더 밀려있어. 잠깐만 구독이 밀린 건가? 구독은 안 밀렸는데 1887명 아까 몇 명이었죠? 110몇 명 남았는데 2000명까지 아까 60몇 명 20명 늘어났는데 왜 시간이 더 많이 밀렸지? 도네를 하시는 건가? 도네도 별로 없는데 왜 밀리는 거지? 버그인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위쪽에 가면 20분쯤에서 확 줄어들긴 하는데 이게 계산이 좀 잘못되는 건가? 금방 끝날라는 건가? 아 금방 끝날라나 보다. 그러니까 54분 전에 받은 거고 계속 밀린 거지만 끝에쯤에는 20분쯤에는 그때부터는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그러니까 이거는 54분 동안 밀린 게 아니고 54분 전 거다. 그 다음엔 안 했다 이 얘긴가? 풍그레이드님 감사합니다. 퐁퐁허오희님 소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계사람님 베르날 웨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54분 전 건데
계속 밀리면은 이 페이스로 밀리면은 시간이 더 늘어나겠지만 그게 아니고 20분 전부터는 많이 안 나왔으니까 급속하게 줄어든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트위치 오게 됐는데 사실 걱정이 반이었어요. 솔직히 옮기면 무조건 시청자 수는 빠질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여기 월급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빠져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볼 거라고 생각해서 약간 좀 손해보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잘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죽은 풍뎅이님 10달러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혜성이 대현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좀 저는 한 반 정도 빠질 거라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최소 시청자는 더 늘었어요. 오히려 네, 최소 시청자는 좀 더 늘고 최대 시청자는 비슷하거나 조금 줄긴 했어. 최대 시청자는 그러니까 옮겼을 때 얼마 안 됐을 때는 좀 더 늘었었는데 지금 보면은 아프리카 때는 아프리카가 좀 이동기간 좀 더 많으니까 게임에 따라서 최대 시청자가 더 많기도 하거든. 최소 시청자가 늘었어. 왜 늘었죠? 최소 시청자? 소울 우유님 1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풍영의 옆구리 살림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말 듣고 오니까 여러분들이 더 봐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 시청자 더 늘었어요. 네. 최소와 최대 갭이 좀 줄었어. 이형견님 1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화질 차이? 유튜브 동시 송출이요? 그게 컸다고? 그런가? 아이고 블루모님 25달러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투수분들도 있고 원래 트위치에서 보시던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해외에서 또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해외에서 보기가 힘들었는데 트위치에서는 해외에서 보기가 좀 쉬워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더 좋았어. 꺼물기썰 더 풀어달라고? 알았어. 트위치 이적을 뭐 그랬고 옮기고 나서 솔직히 처음에는 어그로가 좀 심했어요. 한 방에 다 있다 보니까 중계방송 막 있었잖아. 아프리카에서는 본방만 한 3,000명 4,000명 그랬긴 했는데 3,4,000명의 매니저도 있었기 때문에 관리가 쉬웠는데 한 방에 다 들어가 있고 뭐야 풍월량이란 사람이 옮겼다며 트위치로 왔다며 뭐 엑소더스라면서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초반 분위기 잘 모르고 이게 채팅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채팅이 완전 혼돈 오브 혼돈이었어요. 빠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매니저 시스템을 할까 하다가 사실 아프리카 때 매니저분들 되게 고생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시청자분들도 신고하는 것도 있고 중계방에서 누가 권력 남용해요 뭐 하면서 매니저가 뭐 이렇게 하면 매니저마다 선이 다르고 제 선은 이게 있는데 다 다르거든. 매니저는 어떤 분은 요만큼만 해도 요만큼 넘어가도 강퇴를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해도 강퇴를 하고 다 달라서 매니저가 있음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혼자서 다 하는 게 맞다. 힘들지만 힘들 때 그냥 한대 힘들어버리자 해서 예. 조는 고양이님 넘나 매운 그만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니저 없이 한 거고 지금은 많이 안정화됐죠. 예. 중계방 대학 얘기 재밌었다고? 여기는 좀 그런 게 안 되는 건 좀 있죠. 예. 중계방은 이제 방장이 안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얘기 해도 되는데 여기는 다 본방이기 때문에 혼자서 다른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좀 그런 건 있지. 엑소더스 엑소 얘기한 거냐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왔는데 처음에 좀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시고 생각보다 많이 봤을 초반에 많이 봤을 때도 솔직히 얼마 안 갈 거라 생각했어. 아 이거 약간 이슈가 돼서 많이 보는 거다. 그린 기린 그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WJ0241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뭐 계속 많이 봐주시니까 1년 됐는데도 많이 봐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맨피스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 여기는 다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적 과정 닉네임은 풀었으면 풍월주인 한량 바람과 달빛을 벗삼으며 노는 한량이란 뜻 맞아요. 원래는 영어 윈드를 많이 썼는데 나비야 나비야님 구독 환영해요. 아마 와우 캐릭터명이었을 거야. 와우 캐릭터명 짓는데 영어는 너무 이제 지겨워서 한문으로 쓰고 싶어가지고 뭔가 있어 보이는 거 없을까 해서 제가 그때 꿈이 뭐였냐면 놀고 먹는 거였거든요. 물론 그때도 백수였지만 돈 많은 놀고 먹는 느낌이 바로 한량이잖아.
그때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마 좀 강가에서 뗏목 띄워놓고 거기서 누워서 정처 없이 흘러가면 얼마나 재밌을까 뭐 이런 생각했었거든. 오기아크사만님 여기도 감사합니다. 아킬땡님 고마워요. 그러다가 이제 한량을 넣어보자. 한량을 넣어놓고 한량만 넣으면 겹치기도 하고 뭔가 없어 보인다. 앞에 뭘 넣자 해서 뭔가 있어 보이는. 나 바람을 좋아하니까 풍짤 넣어보자 해서 풍에 달도 섞고 해가지고 풍월 주인 한량 됐는데 너무 기니까 줄여서 풍월량으로 지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마 와우 양궁 캐릭터 이름이 풍월량일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그걸로 방송을 한 방송도 그걸로 했을 거야 아마. 그것이 자신의 꿈꾼 이상적인 삶이라고 했다. 돈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여러 가지 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다고 한다. 그쵸? 근데 돈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아이러니하죠? 돈에 신경 쓰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즐겁게 살려면 일단은 일이 없어야 돼. 일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즐겁게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돈에 신경 안 쓰려고 해도 돈이 많이 필요해. 애초에 돈이 많아야 돼. 돈이 많아야 그게 돼. 참 아이러니해 이게. 어? 참 웃긴 거야 이게. 풍재 보살님 감사합니다. 아테스타님 고마워요. 쉑 썩 4881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은 거고. 극단적인 좁은 시야와 짧은 기억력과 좋지 못한 에임이 풍월량 대변하는 수식어를 할 수 있다. 네, 뭐 이건 할 말 없네요. 피지컬이 필요한 게임들은 평균에 가깝게 하는 편이지만 생각을 좀 해야 하는 게임의 경우 답답할 정도로 못하기 때문에 치팅 수위가 깨끗한 편이라도 늘 선을 넘나드는 극딜이 끊이지 않는다. 잘 알고 있네. 우리 방이 채팅이 깨끗하다고 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깨끗한 건 아니야. 뭘 해도 아이고 괜찮아요 풍월량님. 풍월량님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못하면 좀 극딜 당하고 그런 편이라서. 분댕이 찜님님 감사합니다. 순살 풍월님 25달러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특히 복잡한 지형지물 사이에 출구를 찾는 형태의 게임을 진행할 때의 단점이 부각되는데 정작 출구를 찾아놓고 피지컬 부족이나 조작 미스로 못 나간 뒤 여기 아닌데 안 나가진데 라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려서 채팅창을 함정의 드립을 가득 채워버린다. 심지어 채팅창에서 출구를 알려줘도 거긴 아까 해봤는데 안 나가진다라고 하면서 부정하다가 정작 다시 가서 나가지면 분명 아까 안 나가던데 이상하네 정말 억울합니다를 연발하는 게 주 패턴. 맞네. 이런 적 많은 것 같아. 이거 뭐 또 패턴까지야. 아, 누가 보면 뭐 일부러 그런 줄 알겠어? 이런 거 많이 하긴 했어. 분명 안 나가졌다고 진짜. 진짜 안 나가지긴 했어. 하 부님 꼬리 방어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주패턴이야? 어제도 그랬다고? 아 진짜 안 나가지는 거 어떡해. 아니 나가는데 안 나가지는 거 어떡하라고. 아 진짜 안 나가졌는데 그 바로 옆인 거랑 그랬겠나 보지. 대본 유출? 길치라서 그래 좀. 풍뎅이. 원래 풍뎅이란 말이 없었는데 이게 누가 했더라? 다른 방에서 우리 방송 팬들을 풍뎅이라고 해서 어디였 낙겜이었나? 원래 우리 방 사람들을 풍뎅이라 부르지는 않았었어요 초반에는. 리버텍님 이버텍 0128님 이거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단군이 그랬나? 단군이 그랬던가?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풍뎅이가 뭐야 그랬는데 풍뎅이가 생각보다 어감이 좋고 귀여워서 나도 풍뎅이라 부르기 시작했지. 낸시님 1개월 구독 환영해요. 고맙습니다. 단군이 그랬나? 아 그랬어요? 금요일은 풍요일 휴방 매일 밤 8시 언저리 방송 종료시간 2시 3시 사이 주로 하는 게임은 오버워치와 스팀 게임 등 다양한 장르.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로 바꿔주세요. 아고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너를 지키는 방송을 운영. 욕을 하지 않으면 드립3도 신경을 씁니다. 이 점은 채팅창도 막하는 가지며 매니저들이나 불량측정한 도가 지나친 반응에서 한 사람을 까같이 관리한다. 목소리가 반말이 가득한 분위기를 싫어하는 시청자들이 다수이고 지금 평화적인 시청 분위기를 구축했다. 이를 증명하듯이 가족들이 함께 보는 시청자도 꽤나 있다고 한다. 우리 방이 그렇게 평화롭진 않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우리 방 불탈 때는 엄청 불타서 가끔은 평화롭기도 한데 어쩔 때는 연락 불타가지고 완전 클린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 다른 방이 워낙 또 난리라서 그런가? 2020년 2월 졸업님 감사합니다. 융민태님도 고마워요. 또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약간 좀 모두를 수용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잡음이 좀 있어. 뭐 남자 여자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그 다음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도 좀 불편하지 않게 보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니면 뭐 덕후나 안 덕후 뭐 이런 사람들 좀 약간 좀 그런 면에서 힘든 게 좀 있죠.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요? 아니요, 애기랑 할아버지. 근데 애기는 버려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준이한테 내 방송 보여주긴 좀 힘들겠더라고. 맨날 아씨 막 이래가지고 그거를 따라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12세 정도로 설정하려고요. 아마 7세 정도 초등학생은 못 볼 것 같은데 아씨 막 이래가지고 12살 이하는 좀 게임도 막 무서운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만 12세 이상은 좀 뭐 무서운 거야 뭐 보지 말라고 하면 되는 거긴 한데 제 단어가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내가 어머 이건 사야되님, 옆집 전자발찌 오빠님, 파플레이어님 감사합니다. 슈아들님 구독 고마워요. 배그도 뭐 18세고 제 드립 수위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아서 높은 편은 아닌 거 뭐 낮다고 해야 되나? 너무 어린 애들은 못 볼 것 같아. 아름다운 편이라고 다른 방송에 비해. 다른 방송은 상관이 없어요. 다른 방송에 비교하면 뭐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야? 뭐 그러니까 뭐 다른 방송에 뭐 어느 정도까지 뭐 다 똑같이 해도 되는 거야? 아니잖아. 뭐 내 방송은 내가 정하는 거니까 그 방송 뭐 똑같이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내 방송에서 한 12세? 15세? 15, 12세 정도? 약간 좀 12세 이상이면 어느 정도 알 건 다 아니고 욕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방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고 다른 방송에 비해 클린하다는 글을 읽고 있다고? 아니란 얘기지. 나는 그렇게 클린하지 않아. 그냥 나는 그냥 중간이고 싶어. 그냥 보통이고 싶어. 보통. 그러니까 욕을 저는 안 하긴 하는데, 왜냐 안 하냐면 여러분들이 욕을 하면 싫으니까 나도 욕을 안 하는 거고. 그렇지만 욕을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친구들끼리는 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은 욕을 할 수도 있잖아. 아예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길 가다가 자동차가 물 튀기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욕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욕했다고 그 사람이 쓰레기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한다기보다는 그냥 난 욕 먹기 싫으니까 욕을 안 하는 거고. 저도 방송할 때 욕 몇 번 했던 적 있고요. 너무 클린하다기보다는 그냥 평범하고 싶어요. 평범한 방송. 여러분들이랑 같이 평범하게. 가끔 저에게 무슨 공중파 EBS급의 뭐 기준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가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싶어요. 뭐든지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하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창구님, 신촌 거대 거북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요즘 EBS가 더 막장이라고? EBS가 왜 더 막장이야? 그럴리가? 수위가 높아 EBS가? 뭐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신 다른 방 비해 클린하다 뭔데, 어떤 방이랑 비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는 방송은 그렇게 욕이 많이 안 나오는데, 다른 방송도 생각보다 욕이 많이 안 나오고 채택창도 그렇게 뭐 욕을 하거나 그런 방송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어떤 방송이랑 비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평범하고 싶다. 내일은 안 한다님 감사합니다. 순딸님, 순돌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 나냔 요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극딜 훈수. 풀랜 게임에서 실수하거나 진행이 막히면 실상이 들끓기 시작하며 각종 훈수와 비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인기 스트리밍 때문에 풀랜 방송 처음 접한 사람들이 매일 있고 방송 스타일에 적응하지 못하니 고의로. 그쵸, 못하니까 처음 보면 놀래. 왜 이렇게 못하냐고. 일부러 그러냐고. 머리가 달려있냐고. 내가 없는 거 아니냐면서. 박자 감각이요? 박자 감각 어딨어? 아 이거? 제가 박치예요. 박치. 게임은 못하는데 리듬 게임은 더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 중에서 더 못함. 만세. 첼라 이엔질리리오님에게 회원님의 2개월 기념일이라고 알려주세요. 도련사 히리니 이교도 감사합니다. 풍령지옥 보내주겠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게임 방송 게임을 좀 어느정도 잘 해야되는게 맞죠. 먹방인데 못 먹는 거랑 내가 언제나 비유하지만 먹방을 보러 왔는데 못 먹으면 좀 그렇잖아. 그쵸? 자,
자 이렇게 막 먹을 걸 펼쳐놓고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딱 먹고 아 배불러 이런 건데. 근데 저는 대신 맛있게 먹는다고 생각해요. 많이 안 가지고 오고 많이 안 가져와서 맛있게 먹든지 여러 가지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게임 방송하면 잘해야지 하는 줄 알고 있어. 근데 뭐 그건 아니고. 근데 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게임이나 아니면 어떤 게임을 재밌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즐긴다는 느낌으로 하는 거니까 그걸 처음에 오면 몰라요. 자, 하롱하롱님, 염려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딥티크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매운 것만 갖고 온다고? 무슨 소리야. 훈수? 정말 정확한 공략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신작 게임은 공략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겉핥기식 훈수는 게임 진행에 방해만 된다. 이럴 때는 그냥 쿨피스 먹으면서 방송 보자. 괜히 위키 찾아가면 열받을 필요 없다. 이럴 때 나무 위키 꺼라. 이 녀석 위키 보고 훈수 뒀나 보네? 명령조 또는 12조의 훈수는 자제하자. 재치있는 발언이 아닌 이상 시청자 포함 스트리머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 특히 이거 뭐야 저 이모티콘? 중얼냥이 빡종을 하지 않게 하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야 이거? 행동 강령이야 뭐야? 이거 쓰는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몇 명이 쓴 거냐 이거? 풍 때문에 감사합니다. LEJ님 고마워요. WKDDJS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훈수도 아니고 어그로도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싶은 스포일러는 자제하자. 스토리와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금물. 게임의 방향이나 앞으로 나올 예상 난이도 등의 언급 또한 게임 내적인 이야기에 생각 해당되며 시청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한테 방해될 뿐이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스포가 아닌데 자, 이 앞부분에 좀 약간 어려운 거 나오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 진짜 때려보고 싶어. 무슨 가이드도 아니고. 영화 보는데 옆에서 자, 이제 무서운 거 나온다.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스포는 아닌데 좀 애매해. 그런 거. 여기가 이 게임의 절정입니다. 풍월량님. 풍월량님 집중하세요. 여기서 절정이에요. 이러면서. 그런 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완전 어렵습니다. 이거 모르나봐.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르나? 풍월량님 이제부터 어려워집니다. 이런 것조차 이런 사소한 것도 사실 얘기 안 하는 게 좋지. 집중하세요. 빅페이크맨님 우덜심 운영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근질근질한다고? 원래 한번 해보면 좀 근질근질하긴 해. 그래서 제가 오래된 명작을 좀 잘 안 하려는 그런 게 있어요. 신작 나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아. 근데 사실 빨리 나와도 막 나오자마자 하는 거 아니면 스포는 나올 수밖에 없고 다른 방송에서 보고 오거나 이런 거. 안 우시고 뭐 하냐고.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가 없었잖아. 근데 사실 명작이야. 그러면 아 나는 좀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난리나. 좀 난리나. 아 나는 좀 별로였다 이러면. 그러니까 나는 좀 별로였는데 개인적 취향이잖아. 근데 난리나. 아니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데 어떻게 게임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풍월량님이 잘 못하시니까 그렇죠. 스토리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렇죠. 까먹으시니까 그렇죠. 풍월량님이 게임을 잘 못하고 자꾸 죽으시니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내가 뭐 죽든 말든 내가 했다 했을 때 뭐 완전 별론데 약간 별론데 게임 사람마다 들린 건데. 그런 경우가 좀 있어. 신성 모독이다. 까먹어서 그런 건 맞을지도 모른다고? 그럴 수도 있지. 달달달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까먹는 것도 난데 내 얘기를 내 소감을 얘기해도 못하나? 제제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오티디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게임이 그랬는지 얘기 좀 해보자고? 근데 저는 웬만하면 다 재밌게 해서 그냥 좋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덕덕한 사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게임 방송 안 하냐고? 아, 구독 밀린 것 좀 끝나면요. 네. 이거 왜 안 끝나지? 왜 한 시간이 넘었지? 구독은 아까 전부터 이제 멈춘 지 꽤 됐는데요. 잠깐만요. 왜 이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12,000명 보고 있네? 12,800명? 여러분들 2,000명까지 101명 남았습니다. 101명 오늘 2,000명 돌파하네.
켜놓고 게임 중이야? 야 이거 뭐 웬만한 게임보다 많이 보는데? 어? 웬만한 게임보다 많이 봐.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 게임 하자며요. 왜 이렇게 많이 봐요? 뭐 썰 풀어서 그런가? 게임 기다리는 중이야? 구독은 근데 내일 하세요. 지금 너무 밀려서 못 읽어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밀리니까 구독은 내일 하셔도 되고. 한번 계속 볼까요? 비록 풍월량이 게임에 대한 이해력이나 적응력이 조금 낮은 것은 사실이나 야 누구야 나와. 나 솔직히 게임에 대한 이해력은 뭐 그렇다 쳐. 근데 적응력이 낮다고는 생각 안 해. 여러분들 처음 하는 게임 다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못하신 분들 많을걸요? 저는 매일 새 게임을 하고 저는 심지어 미리 안 해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바로 키자마자 처음 접해보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적응력은 좀 빠르다고 생각해.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우승 많이 했었고. 근데 이해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 왜냐면 좀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거는 약간 좀 인정이지만 적응력이 낮다고 하기에는 적응력은 생각보다 빨라. 뽀록력이라고요? 풍월량은 능숙한 게임 공략 방송 같은 컨셉을 표방한 적이 없고 오히려 매운맛으로 재미를 주는 스트리머였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 본인 여러 차례 언급했지. 게임을 즐기는 게 목표다. 게임도 처음 하는 게임만 헤매지 계속 반복 숙달한 게임 그럭저럭 평균하는 편이니 참고보다 보면 언젠가는. 야 반복 숙달한 게임 스펠런키 같은 경우에는 지옥 깬 사람 2%밖에 안 됩니다. 스펠런키 같은 경우에 꽤 잘해요. 볼만할 정도로. 저도 잘하면 좋죠. 근데 게임을 맨날 여러 가지로 하다 보면 다 잘할 수가 없고 그럼 방송 시간을 줄이고 미리 해오면 좀 어느 정도 답답함을 줄일 수 있긴 해. 근데 뭐 사실 그냥 저는 처음 접하는 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가끔 좀 어려운 게임들은 미리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좀 약간 좀 조작이 어렵거나 이런 게임들은 미리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게임에 따라 다르겠죠? 독서가 여우님 감사합니다. 하이네님, 행복하조이님, 아로마주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매종도 마왕 저작권 때문에 내려갔어요. 풍월량이 멘탈 좋은 스트리머라 해도 가끔 멘붕 할 때가 있으면 너무 극들이 심하면 시청자를 배나기도 한다. 아 당연한 거 아니야? 대표적인 예를 들면 에르웨이 하스스톤 같은 게임을 할 때가 그렇다. 가끔 방송 중에 간단한 과자 먹거리들을 먹는 모습이 있는데 포션 빨면서 멘탈 수축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극대라는 시청자 심한 욕을 예배든 시청자를 강퇴하는데 이를 목을 뽑는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특징이다. 롤이나 하스톤은 좀 약간 딜이 심하죠. 메론마 메로라님 소풍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좀 대중적인 게임들은 딜이 심해요. 왜냐 할 줄 아는 사람도 많고 많이 하기 때문에 요번에 스타크래프트하고 깜짝 놀랐어요. 스타크래프트 조회수도 되게 잘 나오는데 유튜브나 아니면은 트위치에서도 에르웨 하스톤을 뭐 뛰어넘을 정도로 고인물이라서 그런지 해본 사람이 많잖아요. 일단은 거의 한국 사람이라면 거의 민속 게임이라고 할 정도로 해본 사람이 많기 때문에 훈수가 장난 아니더라고. 내가 가스 몰래 찍기 뭐 그거랑 그 뭐지? 그거 좀 못할 수도 있지. 아니 다른 애들이 빠른 건데 아니 뭐 못한다고 막 딜을 인성놀이라서 그런지 좀 더 그런 게임일수록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하스톤도 딱 보면 좀 훈수도 쉽잖아. 빠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심하긴 했다고 시끄러. 한참 헤매고 있는 구간에서 진행이 막혔을 때 적절한 힌트를 도움을 주는 시점자는 가청자의 칭호를 획득하며. 이건 뭐죠? 가청자의 칭호? 불타버린 금요일님 25달러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이거 아 맞다. 가끔 뭐 훈수 같은 거 나올 때인가 뭐 스토리 스포 말고 그런 거 나올 때 막 의심하다가 성공하면은 역시 가청자 뭐 로그라이크 류 같은 경우에 그런 적 몇 번 있긴 했네. 소통하는 걸 좋아하지만 자신이 알려달라고 해놓고 채팅방 안 보는 경우가 있어. 가끔 채팅방에 들끄는 경우가 있다. 아 이거는 이제 딱 얘기하고 예 바로 또 게임을 하기 때문에 물어봤던 걸 까먹는 경우예요. 대량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고 봐야 되는데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도 딜레이가 있거든요. 아프리카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딱 물어보고 게임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못 보거나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지. 이거 뭐 이런 것까지 다 써? 이거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누가 썼어 이거? 볼 수 있지 않나요? 이거 편집 누르면 볼 수 있나? 친구 친. 어? 뭐 이런 것까지 써? 뭐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써 이거?
풍땡니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감사해요. 선비기질. 선비기질 뭐야. 10선비가 제일 심한 선비라며. 제 방송 스타일은 6이나 7선비 정도로 잡고 있어요. 이거 뭐야? 내가 했던 말이야? 내가 했던 말이긴 한데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칸에다 넣어놨어. 정치적 올바름에 대단히 민감한 사람이라면 채팅을 보며 불편할 수도 있다. 아 요즘 또 이게 핫하죠. 정치적 올바름. 하지만 대형 게임 스트리머라면 대형 게임 스트리머 채팅창 분위기가 이 정도라는 것도 신기한 일인 만큼 선비 기질이 있고 대체적으로 같이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서는 더욱더 정치적 올바르지 못한 표현을 삼가야 된다는 시청자들과 이것도 불편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등의 반감을 가진 시청자들이 때때로 목소리를 높이곤 한다. 아 이게 딱 맞아요. 아 이거 잘하네 이거. 누가 썼냐 이거. 이게 맞아. 백수풍뎅이님, 강수진님, 레오아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정치에서도 정치나 아니면 뭐 여러가지 단체도 있는데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얘기는 올바른 얘기긴 한데 약간 현실에 이제 뭔가 좀 적용했을 때 좀 애매하거나 그걸 일부러 이용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요즘에 이런 뭐 얘기가 있는데 우리 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런 게 약간 좀 대립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맞는 말이긴 한데 좀 이제 채팅을 할 때 너무 또 답답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애매할 때 이렇게 뭐 투기장이 일어나긴 하지. 그래서 저는 67선비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 답답하게 하면 인터넷 방송인데 뭐 아마 막장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너무 도덕책처럼 너무 이렇게 가다 보면 뭐 할 수 있는 말도 없어지고 사실 너무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고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넘어갈 수 아는 왜냐면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랑 생각이 다른데 그걸 채팅창에서 풀어버리면 도저히 거기서 해결이 안 되거든. 그게 다 해결됐으면 어? 왜 싸우나 사람들이 거기서는 채팅창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건데 그걸 여기서 해결하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오히려 막 그런 걸로 억울 끄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싸우면 그냥 둘 다 강태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문제가 좀 있다. 이거 참 잘 설명이 났네요. 짱. 32님, 율율, 유랄라님, 연하님 감사합니다. 참용객님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적당히가 제일 어려워요. 저번에 풍영 긍정 말투로 연애 성공한 풍뎅이입니다. 곧 101인데 혹시 풍영은 장관님께 상납드린 기념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지 한 시간 전에 질문하셨네. 나라 몽크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한테 선물한 거? 연애 성공해서 불편해. 아따 맘마 맵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이제 드디어 돈이 나오는 줄 알았네. 선물한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선물을 잘 안 받으려고 해서 장관님이 뭐가 있을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선물을 뭐 사준다 그래도 서로 선물을 좀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옷? 주니어? 옷 정도 되겠다. 옷 사준 정도? 주니어래. 베리잼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선물을 또 어설프게 하면 싫어해. 여자들이 그런 건지 아니면 모두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나도 그렇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선물을 해줬는데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면 내 취향이 아니거나 심지어 옷이나 아니면 뭐 액세서리 같은 것도 내 스타일이 아닌 거야 선물을 했는데. 근데 선물이니까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물어보고 하는 게 더 좋아서 물어보고 그냥 뭐 사주거나 그런 편이죠. 트위치 이전후 이건 뭐야. 달빛맛 바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피벤 뭐야 이거. 아 이거 뭐 채팅창 관리 얘기네요. 뭐 제가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네. 저는 어느 정도 좀 노멀한 채팅창을 원하고 너무 막장 그런 채팅이나 아니면 너무 또 숨막히는 답답하게 관리하고 싶진도 않고 관리도 안 되고 사실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끔 보면 유튜브 댓글이나 뭐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왜 대체 밴을 안 하나요? 이렇게 하는데 다 밴해요. 이상한 놈들 다 밴하는데 또 오는 거야. 다른 놈이야. 그리고 다 밴하는데 그 채팅창 하나를 보고 다 판단해보니까 어떻게 다 관리를 해요. 찾고 있는데 다 배나 그러는데 다른 놈이나 뭐 아이디 새로 만들어 오거나 뭐 그런 거라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한 놈들은 걸릴 줄도 알아야 돼.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하나 다 그렇게
이게 얘기하시면은 좀 힘들어요. 유튜브 댓글조차도 이상한 놈들이 많은데 유튜브 댓글 다시는 분들 보고 있나? 유튜브 댓글 분들이 트위치 채팅창 보면서 아 채팅이 왜 이렇게 더럽냐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심지어 유튜브 댓글도 더럽게 달리는 경우가 있어. 다른 유튜브 영상 보도 아니면 우리 영상도. 그래서 나 이게 좀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인데도 좀 한계가 있는 편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거지. 물론 뭐 매니저를 한 20명 고용해서 하자마자 그냥 바로 다 투치면 되긴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니저 많이 고용하는 그런 또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다. 유진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사실 더러운 걸로 치면 유튜브가 제일 더러워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한테 뭐라는 건 아닌데 유튜브가 제일 더럽습니다. 전 플랫폼에서 요즘에 또 관리를 하더라고. 이게 아무래도 전세계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냥 막 관리 안되고 올라오는 영상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유튜브에 이상한 영상들이 더 많아. 트위치는 트위치 코리아에서 잘 관리하고 아프리카도 생각보다 관리를 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거기는 또 기사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는 좀 약간 사각지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유튜브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예. 워낙 사람이 많아서 그래. 다 알아서 뭐 관리하는 거겠지. 서브컬처 네다십 김여사 영상 돈의 수익은 너무나도 그리운 것 같았다.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농담한 거예요. 이 인터뷰에서 언급하기 영상 돈의 수익은 너무나도 그리운 것 같았다. 이거 뭐야 이거. 풍월 양님, 멸 라비님, 제이 리스님 감사합니다. 마스카 1014님도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영상 돈이 할 때 많이 수입이 됐긴 했는데 영상 돈이 하면 여러분들이 또 많이 싸우고 우리 방에 굉장히 좀 다양한 부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덕후도 그렇고 뭐 아이마스 관련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연예인 올라오면 뭐 연예인 뭐 얼굴 헌담하거나 막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뭐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한번 안 꺼버린 거고요. 결과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예. 하루 비행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채팅 드립. 덕후랑 아이마스랑 다른 분이냐고요? 아니요 똑같죠. 아이마스를 좋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아이마스 돈해가 너무 많이 나온 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했죠.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아이마스 한 두 번, 세 번 나오면 그냥 넘길 수 있는데 매일같이 많이 나오니까 좀 짜증나는 것도 이해가 가고 아이마스 돈해 하신 분들은 아 나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이해가 가기도 하고 그때 아이마스 끝난 지 얼마 안 될 때라 더 그런 것도 있었어. 좀 나중에 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저는 한 번이에요. 저는 한 번인데 억울하다고요. 막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이 나는 다 이해가 가는데 그냥 싸움이 나니까 없애버린 거고. 그거 말고도 뭐 연예인 비하도 이런 거 되게 많았고 타 스트리머 영상 올리면 타 스트리머가 어쨌니니 멋쨌니니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욕 안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타 스트리머가 뭐 뭘 잘못을 했는데 어쩌고 이런 것도 싫고 그래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랬지.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뭐 돈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니까. 김종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또 마또님 힘듦님 레스티님 하루비행님 균균이님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채팅 드립으로 많이 나오는 거 개모택 개변태가 뭐야. 아 친구모 아파트 살아있어줬님 감사합니다. 겜자스 겜보스 겜모스 고믹 증폭기 4시간 놀래미 내무부장관. 아 여기 보시면 되겠네. 우리 채팅방에 드립 나오는 거 못 알아들을 때는 뭐 다른 방에서도 자주 쓰는 것도 나오고요. 코코마루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똥물리의 막트 망겜 망작. 일단 재미가 없으면 무조건 망겜 확정이다. 막장 게임이라도 다 망겜이 아니라 이상한 물리인지 조작으로 웃음을 선사하는 개그성 막장 각겜 고티게임 취급을 받는다. 떡떡떡님 8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네지컬 폭발 돈잘 다시 할게요. 맵다 메모장 켜라 목을 칠 값. 맵다는 우리 방에서 나온 건데 트위치에서는 좀 다르게 쓰더라고요. 약간 자극적인 방송에 쓰더라고. 근데 사실 자극적인 것도 맞긴 맞아. 사실 맵다는
저기 뭐 슈퍼마리오 할 때였나? 뭐 할 때였는데 애들이 너무 못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내 것도 자극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매운 음식점 와서 매운 음식 먹으면서 맵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런 의미는 뭐냐면 내가 게임을 좀 잘 못하기도 하고 이 게임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 방송에 와서 이렇게 막 못한다고 하면 어떡하냐는 의미에서 쓴 건데 그 다음부터 못할 때는 다 맵다라고 된 거고 TH 와서는 좀 의미가 약간 변질되긴 했는데 다른 방에서는 그런 의미로도 쓰고 다른 의미로도 많이 쓰더라고. 그냥 자극적인 경우 욕이 많거나 좀 자극적으로 방송하는 경우도 맵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뭐 못해서 매운 것도 자극적인 거니까 뭐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죠. 도트박이님, 오장님 감사합니다. 제발 텀블러 팔아줘님, 나데이님 1개월 감사합니다. 텀블러요? 아 저 그때 정모 때 불었던 거? 지금 도네가 저기 구독이 좀 밀려가지고 그거 하면서 좀 수다를 떨고 있어요. 지금 오늘 뭐야 벌써 12시인데 명언 제조기 방송 천재 불안 뿡얼량 시끄러 싸웠지만 잘 졌다 이런 걸 뭐 다른 방에서도 많이 하는 거. 안 돼요 아빠 그만해 압박감. PKEO9947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써놨어? 잔낙 구독이 빵빵 터진다 구독조 사실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퀵짤비 풍국가 풍금필배 풍월량 형 동생? 이건 뭐야? 풍월형 동생은? 아 아프리카 TV 시절 올라와서 저 사람 아프리카에서 방송 이거 여러 명이 쓴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어. 내가 봐서 기억나는 것도 너무 많아서 이거 삭제해야겠다. 어? 이거 다 정독하면 풍월량 한 명 탄생시킬 수 있겠는데? 다 정독해서 똑같이 하면 풍월량 되는 거 아니야? 무서워. 씨. 이거 삭제시키고 아무 이렇게 말하면 삭제시켜주나요? 똑같이 하면 완전 무섭잖아. 이거 다 이거 유행어도 다 똑같이 하고 어? 말하는 거 똑같이 하면 무서울 것 같은데? 반달은 안 된다고? 반달이 뭐였지? 삭제하는 거야? 올량하다 영텐 만드 1651이 뭐지? 아 오버워치 배치 구사? 1651 이용불가님 감사합니다. SB 주스님도 구독 고마워요. 커느님도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 때문에 도네이션 안 나와요. 엄청 밀렸으니까 도네이션 하지 마세요. 구독도 이제 그만하세요. 네, 구독 그만하세요. 뭐 이제 안 한 지 좀 됐을 거야 아마. 아까 밀린 거거든 이거. 잠깐만요. 제황공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도 아마 오늘 구독이 멈춘지 좀 넘쳐나서 됐어. 제가 다 뿌듯하네요. 손님은 재테크 어떻게 하세요? 상처 기록 세포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종합게임 방송이란 테마를 내세우는 BJ답게 장르를 다리지 않고 수많은 게임을 섭렵한다. 신작이라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플레이하며 대부분 스팀게임이 자주 방송된다. 샌데 콘솔도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점자도 소화 가능. 이거 사실 소화 가능이라는 게 그냥 하면 되는 거라서 뭐 딱히 대단한 게 아니거든? 뭔가 거창하게 써놨는데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냥 게임하는 거 그냥. 한번 게임을 잡으면 어지간해서 끝날 때까지 진득히 잡고 플레이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저 맛보기 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 어제 고블린도 맛보기잖아. 엔딩 보는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엔딩 보는 것도 많고 맛보기도 많아요. 누구보다 요소나 2회차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기 때문에 이건 맞아. 2회차는 안 하고 노가다 많은 것도 노가다 너무 심할 것 같으면 안 하고 아니면 노가다 미리 해오던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중간에 비청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엔딩 보는 것도 많고 맛보기 하는 것도 많아서 그냥 많이 해. ASS님 고약한 노움님 구독 고마워요. 고약한 노움님 프라잉 구독 감사합니다. 본인이 게임에 거액을 쏟아붓는 순간부터 질땐간에 거리가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스톤에 100만원을 투자했고 모바일 게임을 할 때도 현질을 꽤나 하는 편이다. 이거 하스톤 때문이야. 내가 원래 현질을 잘 안해요. 진짜 현질을 하면 질겜하기 좀 어려워져서. 근데 하스톤은 지를 수밖에 없잖아. 그 다음부터 무슨 게임을 할 때 지르는 게 약간 좀 꺼리낌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꿀쟁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모바일 게임 할 때는 홍보 방송일 경우에는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홍보비도 있으니까 지르는 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홍보방송 아니고 그냥 짜잘한 게임일 경우에는 얼마 안 해. 광고 삭제 같은 거는 얼마 안 해서 컨텐츠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은데, 뭐 하스톤 이런 거좀 많이 질렀죠. 배틀그라운드 치마나 이런 건좀 지나치게 하긴 했어. 컨텐츠 있으니까. 너 아주 차고 하나? 방송 끝나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 하긴 했지만, 몇번 하긴 했지만, 아, 좋. 방송 컨텐츠. 컨텐츠. 남성 BJ들 최초로 오토맨 게임을 한 남성 BJ다. 여성향 미연신데요. 나 아닐걸? 저 아닐 거예요. 이거 빼주세요. 저 아닐 겁니다. 예. 저 말고도 여성향 한 사람 있을 거야. 몰라서 그렇지. 세나치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최초 맞다고? 아니야! 아니라고. 있을 거라고 찾아보라고. 저 아니에요. 아, 여성향 게임 할 수도 있지 뭐. 주인공 그냥 여자인 것뿐인데. 여성향은 여자들도 오글거려서 못한다고? 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닥친 대로 다 합니다. 게임이라면 다 합니다. 제가 못하는 게임은 없어요. 안 하는 게임이 있을지언정. 재밌는 게임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하지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포 게임을 할때 본인은 공포를 모르는 BJ라고 주장하나? 이게 다 옛날 건가 보다. BJ로 써있다잉.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덧붙여서 절망적인 시야를 보유하고 있어. 길치로 시청자의 주요 암 유발 원인이 되고 있다. 아, 지금 위에도 있잖아. 빼! 중복 아닌가, 이거? 실제로도 길치라서 동네에서 파는 순대볶음을 사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길을 헤매면서 고속도로를 탄 적이 있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방송에서 한 콘텐츠 게임 참고? 이게 뭐야? 여기에 그게 와 있어? 푸어얼량이 플레이한 게임? 아, 이거? 야, 이거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 누구냐? 무섭다, 무서워. 어? 이걸 다 썼단 말이야? 빠진 것도 있겠지? 아기 오리풍님, 한대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HS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롱맨. 스팀에서 내려가? 막 이런 것도 써놨어? 저도 여기 가끔 봐요. 왜냐면, 내가 분명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맛보기만 했는지, 안 했는지. 유튜브에는 안 올렸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얼리 억세스거나 베타 때한 경우도 있어가지고 정식돼서 했을 때안 했을지. 왜냐면 자 오늘 할 게임은 뭐뭐입니다 했는데 쿵라님 이거 한 거잖아요 이런 적몇번 있거든. 쿵라님 이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했어요? 아닌데 이거 안한거 같은데. 그러니까 했다고 계속 우겨서 보니까 하더라고. 비슷비슷한 게임들이 좀 있어서. 닌자 가이드 안 했다고? 닌자 가이드 있는데 안 했어. 시비는 있는데. 개는 꾸꾸님, 푸님, HSH님, 팝핀 송대관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우긴 게 누구냐고요? 제가 되는 거죠. 맞았으면, 시청자가 맞으면 제가 우기게 된 거고, 제가 맞으면 님들이 우기게 된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팅 게임. 스팀 내 등록된 게임들을 주로 플레이하게 되는데, 스팀의 경우 얼리 억세스 및 인디 게임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 게임 스트리밍 특성상 스포일러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신작 위주의 게임을 즐겨하며 이 과정에서 갓겜과 똥겜의 평을 오가는 건 덤. 풀 스토리가 지원되는 게임의 경우 방송용으로 적당한가, 그리고 본인이 재밌는가의 기준에 따라 끝까지 게임을 완주하기도 한다. 아, 맞아요. 이게 맞아. 스토리가 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처음에는 맛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이나 아니면 내가 해서 재밌거나 이랬으면 엔딩을 보고, 아니면 스토리 게임은 맛보기 하는 정도가 많죠. 왜냐 스토리 게임 긴 거는 막 50시간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많아서 20시간 50시간. 버드 바스터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찬밥 시즈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배그맨? 배그맨 얼마 안 했는데? 300시간도 안 됐구만. 지금 270이구만. 저는 배그를 빼고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게임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아, 배틀그라운드 스트리머지 풍월량님 종합게임 스트림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채팅으로 자꾸 태클 거시는데, 저는 배틀그라운드를 빼고라도 그냥 게임으로도 해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배그 빼도 돼. 배그 빼고 해. 배그 빼고 붙자고. 배그 빼고 붙자고. 응? 배그 빼고 계속 딴 게임 반씩 하고 있는데 왜 배그를 못 살겠구니. 앞으로도 계속 할 거잉. 윤니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바일 게임. 모바일 게임도 좋아합니다. 콘솔 게임. 콘솔로만 나오는 게임이 많아서
비율로 따졌을 때는 스팀 쪽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콘솔로 스팀으로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콘솔 독점 아니면 스팀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좀 약간 섞지 않나. 배틀그라운드 윗네? 최신 아니냐? 깜짝이야. 민준석들 봐라. 누구야? 왜 이렇게 부지런해? 미세문지님 감사합니다. 평준왕 김영태님 윤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그 스팀 게임이야. 현 스트리밍의 핵심 게임이자 풍월량을 배그맨으로 만들어버린 원유. 이전에 배틀로얄류 하이즈를 많이 플레이했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출시되면서 점점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던 배틀로얄류 게임 컨텐츠가 배틀그라운드로 부활했다. 하이즈도 많이 했어. 하이즈도 한 150시간 했을걸? 하이즈가 방송 많이 키웠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이게 멸망전 하기 전에 하이즈가 7,8천 찍어주게 한 게 바로 하이즈야.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이 멸망전으로 컸다고 생각하시는데 방송은 계속 이렇게 껐어요. 좀 약간 억울한 면이 있어. 저는 멸망전은 그때 오히려 하이즈를 방해했다고. 롤 연습하면 더 빠졌다고요. 사실 오버워치 대회, 롤 대회는 빠졌어. 나중에 머리 깎았을 때는 이슈로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이즈였을 때 쭉 계속 올라가서 하이즈 그 전엔 러스트였고요. 네, 쭉 올라가고 있었어. 하이즈 때가 7,8천 찍었을 때야. 롤 하면 3천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하이즈가 더 많았어. 발부기님 감사합니다. 배자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도키님 1개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종합게임 방송으로 바꾼 것도 여러가지 방송으로 바꾼 것도 롤을 원래 롤을 했었어요. 인벤 가기 전에 롤을 했었는데 롤이 대박나면서 재방송도 대박난 거거든요. 물론 그전에 와우 방송이나 막 이거저거 해도 많이 보는 편이었는데 롤 하면서 극대박나서 롤 제가 그때 방송 랜덤이었거든요. 랜덤으로 키면 그냥 1등 찍고 그랬어. 랜덤으로 켰는데 그냥 10초 만에 3,000명 차고 막 그랬어. 아 10초는 에반가? 아무튼 지금보다 오히려 더 빨리 찼을걸? 코스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용왕 시절이었는데 딱 한 달! 한 달 극한의 정성기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바로 인벤 가버려서 모르시는데 그때 롤 열풍 타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때 장난 그때 롤 인벤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보는데 그때 그 폭발력은 장난이 아니었다. 잼빵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북미 나왔을 때 롤을 하기 시작해서 어느새 1년이 다 돼가네요. 형님 지긋지긋합니다. 사랑해요. 꾸루스럭스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때 잘 됐을 때 인벤을 선택한 거죠. 왜냐면 그때 아프리카가 모바일이 제대로 안 됐던 시절이라 적었거든. 근데 인벤 가서 1년 지나니까 그 아프리카 방송이 거의 10배가 커더라고. 한 두 배에서 10배 이상 컸다고 생각해. 그때 그 인벤 가고 갔을 때 1년 그때. 그래서 인벤에서 1년 동안 롤 주구장창하고 롤 뭐 방송하고 그랬었죠. 찌그쟁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래라 대진님 고마워요. 배 아팠나 보다고?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인벤 그만두고 나서 다시 롤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미 인벤에서 너무 롤을 많이 했어. 무슨 캐스터도 하고 뭐 롤 무슨 시청자 대회 무슨 프로 초대해서 무슨 랭크 초대해서 또 해가지고 좀 되게 지겨졌던 시절이에요. 너무 많이 해서. 고려 총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제 갔다 와서 이제 그때 와우 방송에서 롤 방송으로 전환되고 나서니까 롤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왔을 때가 몇 명 봤더라? 다시 개인 방송 복귀했을 때가 3,000명, 3,000 얼마인가 그러고 점점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1,500에서 2,000 정도였어요. 그때 롤 방송 하면. 물론 이것도 많은 편이죠. 많은 편이긴 한데 블루 캣똥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500에서 2,000인데 약간 정책이었어. 정책이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시청자분들도 다른 게임도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바꾸게 된 거예요. 블루 캣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시청자분들도 많이 바꾸자고 했고 그때 양념님이라고 게임도 다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콘솔 게임이나 이런 거 했었는데 아기 또딱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개월 구독 고마워요. 전환하면서 잘 된 게 아니고 콘솔 게임 하니까 1,000명대가 깨지더라고. 1,000명대가 깨지고 900명 모으니까 멘탈 터지는 거야. 야, 그냥 롤이나 하자!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어? 롤이나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안 된다. 어? 안 본다, 사람들. 사람들 안 본다.
롤 하면 그래도 한 1500, 2000까지 봐주는데 2000도 넘고 컨텐츠 하면 2000도 넘고 그러는데 아 안되겠다. 요추바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때 스펠런키를 처음 했었는데 아 물론 그지같은 게임 있어 하루하고 딱 채웠거든요. 근데 몇 개월 지나서 생각이 나더라고 스펠런키가. 그래서 그냥 스펠런키 계속 하게 됐어. 그때 스펠런키가 그때 제가 의정부 살 때인데 복실복실한 복실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샌델링 고마워요. 방이 있는데 에어컨이 없고 시끄러워서 문을 다 닫고 있다면 여름인데 찜통이 아니 찜통인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스펠런키를 했다고 생각해봐. 근데 너무 게임이 짜증나니까 뭐 시청자 수도 뭐 나발이고 상관도 없고 나는 이 녀석을 깨야겠는 거야. 그냥 짜증나는 거야. 근데 스펠런키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 어? 사람들이 좋아했어. 그런 걸 좋아하더라. 아, 참치 풍뎅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제 끝났나 보다 구독. 네 이제 구독 끝났네요. 이제 돈에 나올 차례네. 돈에는 얼마 안 밀렸을 거야 아마. 구독 다 나왔나 본데요? 오늘 뭐 하시나요? 저 언제 적게야 저거. 딱간의 히메님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 끝났네. 어 구독 끝났어. 아무튼 풍령 머리 한 번만 쓸어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바로 트럼풍 복제하려고요. 저 구독은 언제 거냐 근데? 오늘 풍월량님을 보니 가을 밤 철썩이는 바다 위에 밝은 보름달이 떠있는 풍경이 떠올라요. 2시간 전 거다. 2시간 전 돈인데 아마 안 나와서 안 하셨을 거야. 안 했길 빕니다. 우리 풍령이 머리빨이요. 김토로리님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가 좀 그렇죠? 아무튼 스펠런키 하면서 약간 좀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안 쓰게 됐고 이거저거 하면서 조금씩 어떤 거는 반응이 좋고 어떤 건 반응이 안 좋고 PT 강사한테 이거저거 많이 했었죠. 고문을 시켰어요. 그 덕에 토하고 집에 오는 길입니다. 에밀 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오늘 노총각 스멜 날 것 같아요. 아, 남자는 머리 빨리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쓰레기통을 했는데 쓰레기통이랑 게임을 했는데 풀스 게임을 했는데 아 그때 5천명 정도 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응? 좀 많이 본 편이야. 내 방송 중에서 많이 본 편이고 그때 당시에 5천명이면 많이 본 편이에요. 아프리카에서도 그때 자신감이 확 생겨버렸지. 아 이제 되는구나. 다른 게임을 해도 많이 볼 수 있구나. 오히려 롤보다 낫구나. 자취 라이프님 29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저거 새로 추가한 거예요. 쓰레기통 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 아 다른 게임도 먹힌다구나. 궁금합니다. 그 전에도 한 3천씩 나오는 게임도 있었긴 했는데 기다려봤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러스트는 그 후예요. 그 후 그 다음에 히트한 게 뭐 러스트 이런 생존 게임들은 뭐 다 히트하고 그 뭐야 60초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히트했었죠. 사드 넘버원 배달의 민족 풍월량 그는 어제 착한 장께는 그러면서 방송이 잘 되기 시작한 거죠. 배달하셨죠. 여러 가지 하면서 그렇게 됐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저거 보고 배틀그라운드 얘기 보고 그때도 롤을 섞었어요. 여러분들 뭐 배틀그라운드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마 트위치 와서 처음 보신 분이나 본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 방송은 길기 때문에 요즘에는 옛날보다 많이 좀 줄이려고 하는 편인데 빵님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롤을 좀 섞었었어. 왜냐면 롤 청자들이 원래 대부분이어서 롤을 뒤에 섞거나 앞에 섞거나 했었고 그 다음에는 뭐 많이 보시는 뭐 하이지나 이런 것도 섞었었던 적도 있고 아무튼 거의 다 섞었어. 안 그러면 이 긴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반달련님 29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콤보가 있어요. 콤보가 안 그러면 방송을 8시간 9시간씩 다 새로운 게임을 할 수는 없다고. 드라이를 한쪽으로만 하셨나요? 에코님 감사합니다. 그나마 초창기 때는 게임이 할 게 많아서 됐는데 지금은 거의 다 해버려서 웬만한 게임들은 재밌는 게임들은 다 해버려서 지금도 섞어서 가는 편이죠. 배틀그라운드 전에는 뭐 오버워치를 좀 많이 섞었었고 뭐 그랬었지. 또롤이야. 그때는 하스스톤도 섞었던 것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하스스톤 잘 모르시는 분인데 저 사실 돌크리트 출신이에요. 구독 반값 언제까지인가요? 까이스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새로운 게임을 해서 오래 봤었다고? 아니요 섞은 적도 굉장히 많아요. 잘 모르시는데 배틀그라운드 스트리머
하스톤도 한창 하스 간 적이 있었어. 마리오 많이 한 적도 있고. 근데 방송 시간이 보통 이제 8시부터 새벽 2시인데 2시에 끝난 적은 없고. 그러면 앞부분에 뭐 스팀 게임 새로운 신작 게임 하고 뒤에는 뭐 자주 하는 게임들 넣고 이렇게 많이 했었죠. 키 월량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오바칩 엄청 할 때도 있었고 뭐 도타 할 때도 있었고 대바대 연락했을 때도 있고 맨날 배그하고 맨날 또 먹고 맨날 배 만지고 맨날 대바대도 또 바대잖아. 대바대도 많이 키웠죠 방송을. 풍영 업그제 6년 전 리액션 해달라 해놓고 다른 사람 리액션 시켜서 죄송합니다. 6년 전이라 기억 회로가 어긋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이제 게임 가도 될 것 같아. 구독 끝나가지고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쯤 나올 것인가? 아, 저 10시 7분에 돈이한 거야? 돈이는 얼마 안 밀려. 돈이 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돈이 목소리 끌 거야. 게임 갈 거야. 몇 시야? 12시 반이다.